득점 실패 리바운드 원동구 이 없는데 네네. 금년에만큼은 뭔가 다이어트 성공을 했고요 자, 앞선 경기 무려 안양전에서 24득점을 기록했던 화이트입니다 이경호도 성공합니다 열렸어요 오픈 찬스 안쪽으로 빠르게 아, 한 사람 따돌리고 발놀림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네요 자, 돌파합니다 플라파 자 골패스 마무리 짓습니다 자 포웰에 돌파했는데 김주성이 뒤에서 앞에서 화이트가 그대로 쳐내는 장면입니다 안쪽에서 숨기면서 마무리 짓는 화이트하게 볼을 돌립니다 자 돌아섭니다 그러나 사이드에서 득점 두 번째는 깨끗하게 같이 뛰고 있어요 자 굿즈를 치해서 외곽 빼주고 자 우중간에서 인세바 백 리바운드 화이트 원동부 자 1대1 마무리 화이트 결국에는 끝까지 득점하는군요 화이트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네네 예. 자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돌파는 화이트 골 밑에서 머뭇머뭇 돌면서 골밑 득점 솔레이션을 이제 들어가는데 자 도움 뒤늦게 들어왔는데 아 득점되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자 강병현의 두 개째 파울이 나왔고요 그만큼 이 수비에서 이 바꿔맞는 수비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골 카운트 완샷에 이 파울을 한다 그러는 거는 좋은 수비는 아니에요 계속 수비 좋습니다 길목을 차단하면서 낮은 자세 수비 골밑 벤치에서 화이트 득점합니다 아 주태수 선수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거를 예. 그냥 파울 골밑 아 너무 강했어요 리바운드 다시 잡아서 화이트 아 화이트의 집중력 득점 저것도 뭐 아주 잡자마자 바로 그냥 백슛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 흘렸어요 석점입니다 도망가는 석점포 석점 석점 실패합니다 이걸 던졌어요 그래서 동부로서는 좀 저렇게 좀 화이트 선수 아이솔레이션 예, 어떻게 보면 브락샷이 멋있게 지금 나왔는데 두 개가 다 네, 그것이 이제 좀 심판도 좀 지혜로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71대67 7대 예. 자 사실 원주동부는 그동안 탄탄한 수비와 그리고 앤솔리안 넣고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지금 성공을 해줬네요 페인트전 화이트 세컨샷 득점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이 선수가 아주 수비에서는 상당히 지금 공헌을 잘해주고 있는데 네. 좀 마지막에 좀 그거는 아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리틀이 있는 게임을 지금 보면서 지금 이렇게 또 감상하고 있어요 네. 지금 자 화이트 32점하고 다르죠 서로 이제 실책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자 외곽 외곽 오 화이트의 배짱 네. 네. 안쪽 좋은 패스 득점합니다 하고 있네요 자 이번 공격 중요합니다 화이트 석점 시도 화이트 아.